김경수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에 문재인 후보가 관련된 특정 기사에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 보냈다가 아니고 보냈을 수도 있다라고 한 발 빼긴 했습니다만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았고 의례적인 인사말만 했다고 한 이틀 전 기자회견 설명과는 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보도에 장영욱 기자입니다. 김경수 의원은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제가 그 사건의 배후에라도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유통되고 무책임하게 확인도 없이 실명으로 보도까지 난 것은. 하지만 오늘은 지난 대선 당시 공보 업무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 중 홍보하고 싶은 기사를 보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,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은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, 그건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. 주위 사람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섞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. 드루킹이 댓글을 조작할 기사를 자신에게 보내오거나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. 보도상에 뭐 그런 기사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취재도 와서 그 부분은 제가 그런 기억은 전혀 없고요. 김 의원은 매크로와 같은 기계를 사용하거나 군인이나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댓글 활동은 정상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. 자기들이 그 뭐 지지,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좋은 기사를 퍼날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 기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기사가 이렇게 네이버 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. 김 의원은 드루킹의 활동은 자신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알기도 어려운 일부의 일탈 행위라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장동욱입니다.